되겠습니다. 이제 4번 하겠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나왔네요. 촉진지구입니다. 민간 임대단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혜택을 받는 그런 특별한 어떤 임대주택 단지급으로 이제 짓는 장소를 정해서 또 특혜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얘기입니다. 자, 요건 그 일반적인 장기라든지 또 단기 민간 임대 단지는 알아서 개인들이 할 문제입니다. 사업자들이 할 문제고 이건 뭐 지원이 없고요. 공공지원, 공공 지원 받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 요것을 정해서 또 어떻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자, 요 장소는 먼저 누가 정한다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지방시도에서 정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시도지사가 이제 필요할 때 정합니다. 해요. 그런데 대개 다 보시면 누가 치안을 했을 때 지정을 또 많이 해준다. 그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 해요. 자, 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라든지 또 필요할 때는 또 국토장관이 또 나서서 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원칙은 다 시도의 사항입니다. 할때그 요건이 좀 필요한데 요건 딴건 필요 없고요. 면적입니다. 면적. 좀 크게 나와야 단지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소입니다. 최소 보시면 5,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최소 나와야 단지 규모 작은 거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그런데 요 장소가 역세권 등에서 나온다. 역세권 등에서 나올 때는요 최소 2,000 이상만 되어도 지정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은 5,000인데 역세권만 2,000입니다. 일단 요 장소가 나올 때그 필요한 그 단지가 필요한 지역이 도시 지역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나올 때는요, 바로 옆에 길 건너편에 보시면 학교나 뭐 슈퍼마켓 다 있으니까 도시 내에서 나올 때는 면적이 기본 최소의 조건 5,0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오게 한다랍니다. 근데 요 도시 지역 말고 도시 인접한 장소, 도시와 인접한 장소에서 나올 때는 버스 한두번 타고 가면 이제 학교가 나오니까 인접 장소는 그래도 필요한 생활시설, 그래서 각종 어떤 슈퍼마켓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접 장소는 2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필요하다 보시면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일부는 도시 또 기타 일부는 도시고 기타 인접 지역 이렇게 걸쳐서 나올 수 있다. 도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걸쳐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이번에 추가되었죠. 추가된 사항이 포인트만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2만 이상 면적이 나오도록 한다. 이때도 2만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인접 지역이 포함이 되었다. 그것이 프린트물 그 뒷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지구 정할 때 도시는 5천, 인접 지역은 또 2만인데 또이 도시 지역과 일부 도시 일부와 그 인접 지역이 또 붙었다 할때또 2만 이렇게 그 D번에 나와 있습니다. D번에 도시와 인접 지역이 같이 붙어 있다 하면 2만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어요. 그다음에 멀리 도시 말고 저 멀리에서 장소를 정할 때는요 그곳에 학교도 필요하고 슈퍼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멀리 시골 농촌에 살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들 꼭 외워두세요. 자, 그다음에 면적들을 딱 외우시고 또 우리 그 요약서에 보시면 그 2번 상이겠죠. 그 위에 1번과 또 3번 상 보세요. 1번, 3번 특히 1번 상 보면 1번 상 박스는 1번입니다. 요 안에서도요, 요 촉진지구 딱 지나면 요 안에도 민간임대도 나옵니다. 막 나와. 그래서 보시면 민간임대도뿐 아니고 일반적인 보시면 각종 어떤 분양 아파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구 딱 지나면 요 안에서 이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도 나옵니다. 분양 아파트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각종 어떤 바로 이게 임대도 나오는데요. 요 안에서 지어지는 주택입니다. 주택들 가운데서는요, 50%입니다. 반 이상. 5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나오게 한다. 보시죠. 그럼 일반적인 분양 앞서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장기 일반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딱그 집, 주택 중에서 반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되게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박사는 일반상이죠. 보십니다. 전체 주택 가운데서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건설할 것을 요한다. 그래서 일반상도 보십시오.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이런 말. 보시면 주택들도 막 나옵니다. 막 나와. 막 나오지만 이것들 말고도 각종 어떤 상가 등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각종 어떤 지원시설입니다. 기타 각종 어떤 지원시설이 나옵니다. 지원시설. 그래서 주택들도 나오고 각종 상가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나와. 그래서 요 가운데서 유상공급하는 토지들 가운데에서 주택들이 주택이 아닌 것들은요 50% 넘지 않게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학교도 집어넣고 각종 어떤 상가도 나오고 슈퍼도 나옵니다. 이것들은 전체에서 유상 토지 중에서 50% 안 되게 하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50%죠. 50%. 이것을 다 보십시오. 자, 지정 절차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한장 통과합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효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 효과 보시면 딴거 필요 없고요.
148페이지에 예? 박스 두 개 밑에 보시면 3번 상보입니다. 촉진 지구를 지정하죠. 하면 요 시도에서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연 하면 효과입니다. 효과가 뭐냐 하면 요쪽이 앞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것이니까 요쪽 지역 전체가 지역을 풀만하고 도시 지역으로 결정 등수로 본다. 또 동시에 아주 멋진 개발을 할 수 있는 멋지게 이쁘게 건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 등수로 간주한다라는 말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면 아직 건물이 없지만 지역 전체가 앞으로 건물이 많아질 것이니까 미리 도시 지역들과 또 상세한 이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가 되어진다. 이것은 또 효과로서 보십시오. 딱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4번상 나옵니다. 자, 지정했습니다. 장소를 딱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합니다. 뭘 하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누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의 시행할 자입니다. 시행자를 또 정합니다. 요 시행자도 이제 지정합니다. 그러면, 자, 요 시행자들은 말입니다. 뭘 하냐면, 다시 정해진 장소에서 지구입니다. 지구. 요 지구에 대해서 건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지구에서 건물 짓는 각종 어떤 꾸미는 이런 식의 계획을 딱 세웁니다. 세워요. 요 지구 계획을 요 시행자들이 다 수립합니다. 수립. 수립하게 됐다. 수립을 할 것이고 또 수립한 계획을 다시 상인도 받습니다. 요 지구에 대한 정해진 요 장소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 시행자가 수립을 한다. 한 다음에 다시 승인을 받게 되세요. 요 승인도 보시면 장소를 지정해준 자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지구를 지정해서 고시했는데 요 시행자가 지구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구 개발계획 수립해서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 그러면요. 요 지구 해제할 수 있다 보이죠. 그래서 지구를 지정 고시했는데 그때부터 2년 안에 요 시행자가 되어진 자들이 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이 필요한데 요 승인 신청을 2년 되어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지구를 해제할 수가 있다 해서 요 지구를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일로부터 2년 안에 지구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일반에 보입니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연되어서 해제하는 경우 말고도 이 경우 말고도요. 보시면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업 종료. 사업이 완료됐다. 완료되어도 해제할 수가 있다. 끝나도 해제고 지연돼도 해제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특히 지연 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고시로부터 2년 안에 지구 계획의 승인 신청을 못할 때 해제를 할 수 있다. 그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사항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신자가 되냐? 신자가 될 사람은 누구냐가 밑에 나옵니다. 누구냐? 딱 보니까요. 곧 다음에 배우실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요 지구 전체 안에서요, 토지 면적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 정할 수가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서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한테 주로 우선적 지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지구 면적의 50% 이상 소유하면 지정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딱 보십니다. 보세요. 보시고 또 그 밑에 보시면요. 오른편 보세요. 3번입니다. 3번. 오른편 3번은 또 아까 저희가 지구 지정을 누가 제안해서 많이 받아온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뿐 아니고요. 이 50% 소유한 자가 이제 제안을 더 많이 합니다. 뿐 아니고요. 첫 번째뿐 아니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요. 요 지구 전체 토지 면적 가운데서 50% 이상의 토지 소유자 설에 동의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또 제안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는 안 돼도 50% 이상의 소유자한테 이 동의 받은 임대 사업자가 제안 통해서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안을 통해서 지정이 되어지면 요 제안을 한 자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말도 보입니다. 그 말도 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아사리 50% 소유하면요. 제가 소유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바로 제안 통해서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50% 소유를 못했으면 토지 면적 50%의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들고 와서 제안 통해서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50%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안할 수 있다. 또 50%의 소유한 자는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세요.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오른편을 보세요. 오른편에 151페이지에 괄호 3번에 1번을 보십니다. 자, 더 나가세요. 있습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해당 그 지구 전체 토지 면적에서 3분의 2까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 청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대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3분의 1을 소유했으니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도 발생한다. 이 문장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이 사업자가요, 지가 3분의 2까지를 소유까지 한 자이면요, 지가 처음부터 지안 통해서 시행권을 따와가지고 나머지 땅을 강제 수용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안을, 50%를 소유하면 시행제가 3분의 2까지 소유하면요, 수용권도 나온다. 그래서 요 단계가 저번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봐주세요. 그래서 3분의 2까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2분의 1 동의 받으면 나머지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요 1번 지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왼쪽을 갑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시행자들은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성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라는 말이 거기에 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지구 계획의 수립과 성인 해서 1번 사항을 보십시오. 보시고 절차 2번 절차 3번의 비용보다 다 엑스 가지고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요. 기타 특례 1번 2번 다 몽땅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만 딱 본다면 제일 밑에는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까지 해주면서 지구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 절차를 보세요. 오른편 절차 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풀어주면서까지 장소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해줬는데 2년 되어도 지구 계획 수립을 못하면 다시 개발 제한으로 환원된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어떤 그린벨트라는 아주 제한받는 장소를 일부를 풀어주세요. 풀어주면서 장소를 다 결정한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2년 딱 되어도 지구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다. 다시 이 땅 환원된다. 그런 부분도 보이죠. 이것도 체크만 살짝 해주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4번입니다. 4번 기준 완화입니다. 기준 완화. 저것도 8년짜리 공시지, 8년짜리 장기 공시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혜택을 줍니다. 8년짜리 임대가 나올 때는 항상 건용청, 건폐율과 용적률과 건물 청소에 대해서 혜택을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죠. 그래서 건용청 혜택을 준다. 청소 5천까지 준다.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8년짜리니까 단 전체에서 건용청 혜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건용청 혜택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자, 보시고 또 제일 밑에 보시면요. 이 촉진 지구에 대해서는요. 다른 법에, 이 법에 다른 내용이 없다라면요. 도시개발법에 있는 법조항들을 중요한다 해서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있는 법조항을 조정한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까지가 이제 지구에 관한 사항이고요. 다음 채널 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 등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간 임대의 임차인들의 입주 조건이 쭉 나옵니다. 민간 임대의 공공지원, 장기 일반, 단기, 민간 임대의 입주 조건이 나옵니다. 임차인들의 조건 나옵니다.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임대 조건입니다. 임대, 민간 임대에서의 조건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게 딱 나오면요.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 결정, 임차인 선정이 나옵니다.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 결정 문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항상 이 법은요, 이 법이나 저 뒷법이나 전부 다 임대료란 이 표현 딱 쓰면요, 이 속에 보시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합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하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어떻게 합쳐가지고 임대료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둘 다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입니다. 임대는요,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은요, 국토교통부령 법으로 결정을 한다랍니다. 그래서요, 무주택 서민들, 각종 어떤 또 소득 수준 다 봐서 결정을 한다.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법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장기 일반과 단기입니다. 이것은 임차인 선정과 금액 결정 전부 다 해당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공시효는 임차인 선정, 임대료 결정 전부 다 법에서 제한받지만요. 장기와 단기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요, 임대 사업자가 알아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최초로 봤을 때 제한이 없어요. 일체 제한 없습니다. 알아서 금액을 10억 하든지 뭐 5억 하든지 알아서 하라 이죠. 이렇게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 상에 또 3번 딱 보세요. 30호 이상입니다. 30호 이상. 30호 이상. 30호. 단지급 규모 큰 단위죠. 30호 이상의 민간 임대입니다. 임대 1대는요. 임차인 모집입니다. 임차인 모집. 임차인 모집할 때 이것을 신고합니다. 신고한다. 그래서 30호 이상 단지급의 임대주택은요, 임차인 모집하고자 할때 이것을 관할 시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신고한다. 이것도 신설 초과되었죠. 30호 이상의 임대 단지는요, 공공시원, 단기, 민간, 장기 전부 다 포함해서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임차인 모집을 신고를 한다. 이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30호 이상의 민간 임대는요, 건설 또는 매입하든 간에 전부 다 공급하기 전 신고하는데, 이것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한다. 이렇게 또 프린트물에 또 나와있죠. 보시면 거기 152페이지 1번 해가지고 공급할 때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신고한다. 라는 말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1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모집 10일 전까지 모집 신고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5 이상 단지급만 신고하지, 모든 단지가 다, 모든 임대가 다 신고는 안 하고 35 이상 단지급 될 때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보십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관로 2번 보시면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1단에서 소득 수준 또 거주 여부를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주 여부와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어떤 신용, 보험 등의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 1단에서만 실제 거주 여부 등과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등을 계속 확인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사항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입주하면요, 저 뒤에 나는 공공임대에 입주 못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가요, 공공임대 중복 입주가 안 됩니다. 공공지원에 입주하시면 공공임대 중복 입주가 안 됩니다. 근데 요 장기 단기는요, 공공임대 중복 입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지원만, 이것이 저 뒤에 나는 공공용, 공공임대와 같이 제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 공시원 전부 다 중복 입주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 말도 하나 체크하십시오. 그 외에는 중복 입주 제한 없습니다. 이 민간 단기나 장기는요, 딴 데 집이 있는 분도 다 임차인 될 수 있어요. 근데 공공시원 집이 없는 분들, 소득이 낮은 분들만 입주한다는 또 제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상 봅니다. 3번 상 보세요. 3번 상은 뭐냐, 합니다. 3번 상은 대신, 그 이유죠. 결정이 딱 되죠. 결정이 딱 되어지면요, 공공시원 같은 경우에 8년, 장기 일반 8년, 단기 4년, 이라까는 임대해야 될 임대 업무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결정이 딱 되었으면 그 이후에 이것이 공공시원이든 단기 또는 뭐 장기든 간에 상관없이 8년, 4년 정해진 요 8년 한 동안 임대해서 임대 업무는 임대사업자한테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당신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딱 되었으면요, 그때부터 업무적으로 8년 한 동안 집을 팔지 못한다는 제안 붙습니다. 이겁니다. 1번에 있습니다. 민간 건설이죠. 만약 건설일 때는요, 입주하세요라고 통해준 입주 지정기간 요 개시일부터입니다. 다음에요, 민간 매입이다. 매입은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는, 그때부터는요, 등록한 종전 임대기간 빼고 등록한 한 그때부터 이제 8년 동안 이제 임대해야 될 임대 업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임대 특허를 요 기간 안에 매각 등 할 수가 없다. 매각 금지의 업무가 딱 붙습니다. 집을 팔 수 없어요. 임대사업자는요, 이 사업장을 등록한 순간부터는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팔 수 없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계속 임대해야 된다. 팔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나도 다만, 보이죠? 다만입니다. 할 수 없다가 하지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임대사업자가요, 임대사업을 할 다른 사업자한테 이 경우는요, 널리 신고입니다. 시군구한테 널리 신고하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할 자한테 요 4년 안 쳐도요, 만약에 1년만 하고 나서 나머지 3년 동안 계속 임대사업 하겠다라고 한 자한테 A가 B한테 이걸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양수받은 요 A가 B한테 팔았는데 B, 이 임대사업자는요, 똑같이 종전 임대와 똑같이 포괄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매수할 때는요, 남은 기간 동안에 같이 임대사업자 업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 안 한 사람들은 매입 못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을 할 자한테만 팔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완성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다만 단서에 있습니다. 신고하면 임대사업 할 자한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양수인들은 포괄 승계한다. 딱 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입니다.
그런데 4년 끝나고 매수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임대 사업 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요, 그런 기간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 업무가 지난 이후에 양도할 때에는요, 양도할 때도 원래 8년, 8년, 4년 준용한다. 그러니까 원칙이다. 저 4년 끝나고 매입해도 그러면 4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인데, 지가 임대 사업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용 안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장기나 단기는요, 요 8년, 8년 단 동안만 뭐 임대 사업 해야 됩니다. 끝나면요, 그 끝나고 나서 팔 때는 그 매입을 하신 분이 임대 사업 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임대 사업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 없어. 하지만 보시면 이런 말을 보입니다. 예, 그 임대 사업 그 8년, 8년, 4년 끝나고 난 다음에 임대 사업 주택을 매수하신 분은 등록 안 하면 요 임대사업자 업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내에만 계속 양수자도 임대사업자지만 요 기간 끝나고 양수 받은 매입하신 분은 임대사업자로서 지가 할 마음이 없으면 할 업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기간 끝나면 털고 보통의 1년짜리 임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1번 끝에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임대사업자 간에 늘 양도세는 허용됩니다. 그런데 그 제일 밑에 3번 상이죠. 자, 두 번째. 요 임대사업을 할 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할 때는요, 임대사업을 할 자가 아닌 자한테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지 아니할 기타 일반자한테도 요 기한 내에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더랍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요 기한 내에 매수한 이들도 임대사업 해줄 업무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박스가 보입니다. 기억 보이죠? 자,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이때는요, 관할 시군구한테 허가입니다. 허가 받는데요. 시군구청이 허가를 딱 해준다 할 때는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임대사업을 할 자가 아닌 자한테 양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사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또 추가되어진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프린트물에 보시면 기억에 딱 나와 있죠. 부도 등 사정이 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임대 사업을 하다가요, 2년 연속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었다 또는요, 이전 연속 계속 마이너스 현금이 흐름이 발생되었다, 망했다, 그죠? 계속 임대 사업 이가다가요, 계속 부도가 났다. 계속 그 빵꾸 난다. 이럴 때는요, 중간에 허가받고 집을 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요 4년 아직 안 되었지만 2년 동안 계속 빵꾸 났다. 그러면요, 허가받고 집을 손을 뗄 수 있습니다. 손 털 수 있다. 그 대신 감면받은 모든 세금은 다 또 다시 개어내야 됩니다. 그 말이 이번에 있습니다. 이거요. 다음에 또 3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뭐냐? 이라 보입니다. 자, 최근 12개월 동안에 임대를 하는데 임대주택 중에서 20%입니다. 20% 이상이 계속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사업장인데, 요 임대주택 현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 이상이 계속 임차인 모집이 안 되고 있다. 비어 있다. 그러면요, 요 빈집들 더 계속 비워둘 수 없어. 거의 1년 동안 계속 20% 이상이 계속 공실 비어 있다. 공실 비어있면 공실이 발생한 요 해당 주택들 싸게 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들 요것들 빨리 싸게 팔 수 있다. 12개월 동안 계속 연속으로 계속 비어있던 요 20% 이상의 집들 그냥 팔아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 이만 보이네요. 해당 임대주택이 어디 있느냐. 재개발하는 구역 또 재건축하는 그 단지 안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다 철거랍니다. 그 철거가 되면, 그 철거 예정인 요 집들요, 요 기간 안 채워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단지가 재건축 단지 안에 임대주택을 해버린다. 철거당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철거되어질 그 집들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요 기간 안 채워도 중간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요, 하나 더 니언 나와있죠. 자, 이게 뭐냐 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 더 있습니다. 니언상이죠. 니언상. 보시면 이것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 아주 좋은 목적이죠. 아주 좋은 목적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아주 좋은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요, 하다 보니까, 필수적인 운영비, 운영 경비가 좀 딸린다. 다 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요, 요 많은 단지 가운데서 최소한 8년 지난 집들 가운데 지난 몇 개, 요 몇 개는요, 팔아가지고, 처분, 매각해가지고, 요 처분한 수익금으로
생길 수는 없다.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적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1대에는요, 경비 충당 등을 위해서 그 중에서 8년 지난 것 중에서 몇 개는 팔아가지고 그 판매 대금으로 운영 경비에 채울 수 있다랍니다. 이 말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여기 안 채워도 임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하나 봐주세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보세요. 2번 보세요. 2번이 갑니다. 2번이 이겁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보세요. 임대료. 나옵니다. 임대료. 공공지원 임대료는요, 국토의 규정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어. 또, 장기나 단기 임대료는요, 임대 사업 자체가 적합니다. 네, 적합니다. 근데요, 요건 최초입니다. 최초. 최초로 결정할 때는 이러한, 제한받고, 또 사업 자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 결정할 때는 장기, 단기 사업자가 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입니다. 최초 결정할 때만 제가 정합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요, 여기 8년 산 동안 임대료 청약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결정하는 당신들이 요 장기, 단기 같은 경우에 10억, 뭐 10억 임대 보증금에 벌어서 월세 2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는요, 요 8년 산 동안 임대료 정액 마음대로 못한다. 정액을 제한을 받습니다. 정액 제한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최초로 정하는 사업자가 정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임대료 정액분은 다 제한 받습니다. 연 5% 범위 내에서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4년, 8년 동안요, 5% 내에서 제한 받습니다. 정액 마음대로 못해요. 최초로 결정할 때만 장기, 단기는 사업자가 정한다. 정했지만 그 이후는요, 증액 비율 제한받더라. 5% 범위 내에서 제한받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이 임대료 표현 보시면 최초 임대료는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정공지원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법에서 정합니다. 다만 이 보시면 전부 다 한번 결정이 딱 되었으면요, 연 5% 내에서 증액 비율 제한받습니다. 그런데요, 공공지원 민간 임대료는 8년이 지나도 계속 증액 비율 제한받습니다. 받는다. 그래서 단기는요, 4년 끊으면 또 한 10억에서 20억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공공지원은 8년 끊어도 계속 정액비율 똑같이 제한받는다. 라는 말이 또 이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3번 상은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4번 보시면 임대료 중에서 임대보증금 안전보호를 위해서요, 임대료 중에서 월세 말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누구냐 하면요, 일단 장기, 단기 무슨 공공지원 이것이 아니고요, 건설 임대 사업자는 보증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단지 전부를 통째로 매입을 해서 하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이것도 가입합니다. 그래서 건설한 임대 사업자와 단지 전부를 통째로 매입한 임대 사업자일 때는 임대 보증금의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 또는 단기 또 공지원 안 묻고요, 그냥 건설 임대사업자는 전부다. 또 단지 전체를 통째로 매입해서 하는 임대사업자는요, 다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증은 임대보증금 보증입니다. 보증 가입합니다. 해야 된다. 그게 나옵니다. 보시고요. 가입법입니다. 가입법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다 가입을 한다만 아시고요. 어떤 사업자는 일부 보증에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요, 임차인을 다소 보호를 해준 사업자일 때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밑에 가입범 예외편은 볼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가입기한은 뭐냐?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8년, 4년. 그래갖고 임대 뭐가 줘집니다. 요 기간이 아니고요, 요 8년 보시면 다시 계속 계약은요, 갱신을 합니다. 해요. 요 갱신기간이 뭐냐, 임대차 임대 의무기한. 요건요, 임대차 계약기한과 같이 맞춥니다. 맞춰요. 그래서 보험 가입기간은 임대차 계약기한과 같이 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기한 동안에 보험을 가입하겠지만요, 실제 보험 가입하는 거 계약 쓰는 기간은요, 여기 갱신한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이와 같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밑에. 자, 보증 가입할 때요, 보증 가입 수료입니다. 수료. 아주 셉니다. 세요. 이 수료 납부 보시면 임대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다 나눠서 25% 이렇게 부담합니다. 임대 사업자 75%, 임차인 25%.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하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입니다. 해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임차인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조건대로 오겠다라고 합의가 딱 되어지면 이제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딱 하면 해요. 이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 고시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또 박스에 쫙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답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고요. 임대료에 관한 정액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사실도 계약서에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 임대 쪽에 붙어 있는 선순위 관련 게 더 빠른, 더 앞서는 선순위의 권리 관계 이것도 계약서에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요, 남은 기한도 계약서에 씁니다. 이건 여기죠. 첫 번째 판단할 때, 첫 번째는 8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할 때는요, 6년. 세 번째는 4년. 이렇게 남은 기한, 이것을 계약서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요, 임차인한테 설명하고 확인 다 받습니다. 확인 다 받아요. 이때 보시면 선순위 권리관계 요거 확인 받을 때는요 등기부 등본 요것을 제시해서 설명하고 확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요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내용들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항입니다. 해서 계약했죠. 계약체를 했으면요 계약체 1년부터 3년 3개월 요 3개월 안에 계약체결 3개월 안에 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요 임대 조건을 신고합니다. 해서 이 계약서 첨부해서 임대 조건을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에 신고합니다. 해요. 이때 이 표준 계약서 첨부해서 다시 신고서란 양식의 일정한 사항을 또 써야 됩니다. 이 신고서 적을 때 보시면 또 하나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 계약서는 첨부하지만 신고서 제출할 때 그때 이것이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면요 매입할 때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현황 이건 신고서에 씁니다. 그래서 요 계약서에는 당신 요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요 임대주택에 붙어 있는 것이 뭐 담보권 뭐 이렇게 붙어 있다 뭐 쓸 필요 없어. 근데 신고서에는요 당신 그 집에 대해서 얼마 빌렸냐 해서 대출금 상을 신고서에 씁니다. 신고서에 당신 매입사업자다 하면서 대출금 어떤 은행 얼마 빌렸다 지금 씁니다. 써. 그래서 대출금 사항들은요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할 때는 내가 이 집을 임대사업을 할 것인데 얼마 붙어있다라는 것을 안 씁니다. 안 쓰지만 신고서에는 쓰게 되어있다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해서 시군과 딱 보니까 당신 너무 이거 세다 라고요 이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신 무슨 보증금이 10억이냐 낮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요 서면을 보내면 10일 안에 다시 재신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까지만 딱 체크하십시오. 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에 가시면 이제 계약 해지 나왔죠. 해지가 나옵니다. 계약 해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계약은 계속요 갱신해요. 이렇게 8년 업무가 줄어도 계약은 계속 2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해요. 갱신할 때요. 할 때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을요. 계약 갱신 중간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 기간을 안 채워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쫙 나와 있죠. 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고 거기 2번 보시면요. 자 입주하세요 하고 입주할 때가 되었어. 그런데 3개월 되어도 임차인이 입주 안 한다 할 때 계약금 띠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측은 다 준비가 딱 되었는데 임차인들이 3개월 되어도 입주 안 하고 있다 할 때 계약을 해지라고 계약금 띠입니다. 그것이 2번에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상이 또 중요합니다. 3번 상 민간 임대는 말입니다. 요 임차인분이 월 임대료 이것을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해지 아닙니다. 안 됩니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 계약 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딱 되어지면요. 이 임차인들은요. 이 1월 달 맞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안 됩니다. 3월 달 안 됩니다. 원래 보통 임대차는 바로 계약 해지입니다. 그런데 4월 달 되면 또 탁 내네요. 5월 달 안 됩니다. 6월 달 안 됩니다. 7월 달 또 냅니다. 네요. 8월 달 안 된다. 9월 달 안 됩니다. 아니요. 10월 달 또 냅니다. 네요. 계속 이렇게 분기 첫 월에 계속 나오고 있어. 계약 해지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단지 임차인들은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아니면 해지 안 당합니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속 연체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같이 연이어서 이렇게 딱 안 낼 때 계약 해지입니다. 해지. 그러니까 이때 딱 내면 또 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거 하고요.
또 오늘 나왔던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보십시오. 프린트물 보시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8년짜리 중에서도요, 공공지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만의 특징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랍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의 주택만의 또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상에 쭉 나와 있죠. 보시면요, 공공지원 민간이면 소득입니다. 소득. 소득이 많으면 입주 못합니다. 소득이. 이것이 기준 초과되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 계약 해지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요, 소득이 초과되어지면 해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또요, 요 주택은 말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산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임차인 이분이 중간에 주택을 새로 샀다, 소유했다라 하면 계약 해지입니다. 해지입니다. 해지지만 요 경우도 소유한다 해도 해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세개 나옵니다. 세개 나와요. 자, 소유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게첫 번째입니다. 보니까 상속 등 판결 등으로 나 아사가 아니고 나의 어사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사유 발생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요 생긴 집을요 처분해야 된다 합니다. 처분해야 돼요. 처분하면 계속 임차인 지처럼 살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있죠. 두 번째. 요 임차인하고요 어떤 분입니다. 배우자 혼인했어요. 어떤 분이 혼인했어. 혼인인데요, 혼인해서 오시는 배우자 분들은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인이나 남편은 집이 없어. 없는데 여기 딸려 있는 기타 가족들이 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이때는요, 함께 살려면 요 분을 요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안에, 아니요, 세대 분리하고요, 전출 신고를 해야 계속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려오신 그 배우자의 또 식구가 집 있다 하면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안에 세대 분리와 전출 신고 해야 계속 같이 거주할 수가 있다. 이것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상은 뭐냐? 보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임차인 모집할 때, 잘안 보이니까 선착순으로 임차인 모집을 할 때는요, 집이 있는 분도 입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모집일 때는 집이 있어도 된다랍니다. 그 말이죠.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또요, 8번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임차인들은 다른 지원 임대 또요 공공 임대에 입주하면 안 됩니다. 확인 딱 되었다 계약 해지하고 퇴거합니다. 그 말이 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만의 특징적인 또 해지 사유가 있다. 이것도 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이건요, 공공지원은 공공임대와 매 마찬가지의 임차인의 어떤 그 권리 의무가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또 7번이죠. 임대도 관리하죠. 관리를 합니다. 관리한다. 되어있죠. 임대도 관리합니다. 민간 임대도 관리합니다. 관리도 뭐 관리법에서 다 배우시는데 관리심의에서 다 배우실 상들이 간단하게 복습하기만 하겠습니다. 자, 민간 임대도 관리가 이렇습니다. 관리입니다. 관리를 보시면요, 이렇게 하죠. 자, 민간 임대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요, 이 관리 보시면 관리하는 대상 임대가 또 따로 있다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대에서 관리입니다. 임대주택의 관리는 보시면 그 대상이 첫 번째입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다 관리한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승강기 시설에서만 다 관리가 이루어진다랍니다. 또 23번입니다. 지역은 빼고요, 중앙집중, 일단은 중앙집중 난방 일대만 관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입니다. 임대단체 관리 업무는요,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있는 단지 또 중앙집중 난방 방식 일대만 여기 포함됩니다. 지역 난방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또 특징이고요, 건축화 대상의 복합건물들 요거에 포함이 안 된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집중 요것만 딱 포함됩니다. 요런 임대에서의 임대사업자는요, 자, 위탁을 관리를 맡기거나 또는요, 자체로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위탁할 때는요, 업자한테 다 맡기면 된다. 막큰 문제가 없죠. 없습니다. 근데 자체할 때는요, 관리인가, 자체할 때는 관리 인가를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인가는요, 시장 군수한테 관리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인가를 위해서 보시면 자체 관리 인력을 갖추고요, 장비를 갖추고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고 그다음에 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가요, 또 다른 임대사업자하고서 합의합니다. 합의해서 우리 함께 보자라고 공동관리,
공동관리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함께 해보자. 공동으로 같이 해보자. 공동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저 하우스 할 때 이렇게 하죠. 이 공동으로 같이 관리할 때는, 할 때는요. 이게 같은 모든 대전 광역시 또 각종 군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인접하고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장 군수한테 공동관리 인증까지 받아와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면 요 전체를 한 개 단지로 인정해서 인력과 장비를 갖추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에 4번 가면 4번. 자, 업무 대상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요, 임대사업자들은, 보십시오. 사업자들은 이제 역시 이 경우도 직접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수선 충당금은요, 직접 정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말도 안 나오네요. 자, 장기 수선 계획은요, 수립합니다. 수립하게 되어 있다. 수립을 딱 해가지고요, 이것을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이것을요,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요 계획은 해당 관리사무실에 이것을 보관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나오죠. 나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특별선 충당금도 적립을 한다랍니다. 이건요, 징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소유자한테 받는다.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징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 지가 증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증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증립입니다. 증립. 할 때 시기도 똑같아요. 시기 똑같죠. 보시면, 역시 이것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부터 달 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날 달 똑같아요. 사용검사로부터 1년이 지난 그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매월 정립한다. 똑같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요, 명의입니다. 명의. 요 정립 명의입니다. 명의가 혼자 명의면 잘 정립 안 합니다. 안 해. 안 하니까요. 요 명의는 해당 그 지역 관할 시군구청장과 공동명의에서 요 민간사업자는 시군구청과 공동명의로 정립을 하게 있습니다. 하고요. 요입니다. 지금 요일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있다. 그래서 요는요, 이 표준 건축비에, 이 임대단지 지은 건축비에 만분의 1 금액으로 매월 적립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필요하다. 돈 씁니다. 사용해. 사용할 때는요, 공동명의권자한테 확인받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 공동명의권자의 확인을 받고 인감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들과 협의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나중에 이것을요, 인계해줍니다, 인계. 민간 임대를 팔았다. 양도했습니다, 양도. 양도하고 난 이후에 그 단지에서 최초로 구성되어지는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를 변경, 인계를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충당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꼭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6번 갑니다. 6번 임차인 대표입니다. 민간 임대에서의 임차인들 대표회의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의 임차인들 대표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요, 자, 구성 업무가 아니고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딱 씁니다. 서열이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20호입니다. 20호 이상의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요, 임차인들 입주 예정자의 가반사 입주예요. 임차인들의 입주, 이제 가반사 입주한다. 입주하면요, 입주를 한 날부터 30일 안에 임차인 대표의 구성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통지가 필요한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요, 시군구가 대신 통지를 해준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이걸 또 보시면 이제 선거구죠. 선거구별로 동별로 그래서 동별 선출한바 동별 대표자로 합니다. 대표자 3명 이상이 보이죠. 3명 이상. 그래서 이쪽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이죠. 입니다. 동대표는요, 해당 그 최초일 때에는 그 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 식구도 아니고 임차인 명의권자 중에서 전합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사항이 이제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 협의사항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을 내시는데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다음 페이지에 보칙 벌칙에 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입니다.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시군 구청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요, 관리 분쟁이라는 말 안 씁니다. 아세요? 그냥 분쟁 조직입니다. 시군구에서도 항상 보시면 10명 이내 위원들이 여기에 구성이 딱 되어집니다. 이건 아시고요. 위원 중에서 보시면 보통 주택관리사 분들이 뭐 시도에 그 지방에 있으면 뭐 5년 또는 10년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관리사 경영자 3년 인분이 딱 한 번, 이때 딱 한 번 딱 포함, 3년 한 번 딱 포함되어집니다. 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합니다. 수락하면 이때는 재판상 화의가 아니고 역시 이 경우도 합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 합의 간주 이것도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판상 화의가 아니고 합의다. 합의. 그래서 이 시군구에서 결정이 되어진 조정들 관리 분쟁도 똑같이 있지만 합의가 된 걸로 보죠. 중앙감이 이제 재판상 화의인데 재판한다 합의로 본다. 이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합의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산금리를 또 부과합니다. 부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하지 않는다. 확인 딱 되었습니다. 그럼요. 일단,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부과하는데, 요 부과 받고도 다시 6개월 정도 계속 적립을 하지 않는다. 받고 합니다. 그러면요. 기금 융자금액에서 1%까지 가산금리를 부과를 할 수가 있다가 나옵니다. 이거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될 보증가입 업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요, 보증가입 수수료 이것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산금리 1% 부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단체 협회죠. 협회 설립을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단체 협회 설립. 임대관리업자 단체 협회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협회는요, 국장한테 설립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사업자는요, 10명, 5명 이상이 모인다. 그래서 10명 이상이 모여서 협회 설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딱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민간임대법이었습니다. 자,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공공임대를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